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 기토와 경금을 가진 사람들, 내 주변에 또 본인이 혹은 앞으로 또 사회생활 하면서 기토와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그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와 경금은 기린, 동물이죠. 기린을 생각해봐라, 기린. 자, 기린과 기토와 경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자, 기린이 있습니다, 기린. 기린이 있습니다.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 경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10관 중에서 이 기토와 경금만 기린을 잘 참고해봐라. 연상해봐라.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기린 있죠? 기린은 새끼를 낳을 때 어미가 새끼를 낳을 때 서서 낳습니다. 새끼를 서서 낳아요. 기린이 크잖아요. 그런데 새끼가 떨어지면서 땅에 쿵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어린 새끼가 기린의 자궁에서 나와서 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툭 땅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기린이 깨어납니다.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기린 어미가 발로 툭툭 칩니다. 발로 기린을 쳐서 새끼 기린을, 애기 기린을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다른 동물에, 강한 동물에 잡혀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발로 사정없이 툭툭툭툭 칩니다. 이때 새끼가 일어나서 충격을 받고 일어나서 뛰기 시작할 때 그때 기린이 바로 자기 새끼를 핥습니다. 핥아주면서 함께 새끼하고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 기토가 있다. 일간 기토가 있다. 왜 기린이냐? 기토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기토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토. 기토는 습토인데 그냥 밭으로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밭. 통변할 때 밭으로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 밭은 어떻게 해야 하냐? 반드시 밭갈이를 해야 합니다. 밭갈이. 밭갈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밭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갈이, 밭갈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가 들어가냐? 무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쟁기, 삽. 쟁기, 삽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삽. 도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 도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흙을 파헤친 것이죠. 아픔이죠. 흙으로서는 아픔이죠. 그런데 얘가 들어가서 파헤쳐야만이 이 밭이 새로운 것을 심을 수가 있다. 파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파종. 근데 이 밭에 쟁기, 삽 이런 도구가 들어가지고 밭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실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뿌리면 결실이 생기지가 않아요. 반드시 밭을 갈아서 땅을 파헤쳐가지고 그 땅이 좋은 양질로 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곡식을, 머리가를 파종을 해야만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목적물이 뿌리를 내려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 상태인데, 그 상태가 그냥 밭에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이 씨앗은 깊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기린과 비교해 보자, 기토도. 아, 기토도 삽과 쟁이, 뭔가 예를 들면, 파헤치고 고통을 주는구나.
고통 속에서 기토가 좋은 결실을 얻는구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10간 중에서 가장 자살을 안 하는 사람이 기토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토는 견디는 성질이 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과 갑을이 극을 하고 들어와도 기토만 유일하게 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극이 있습니다. 극이 있는데 갑목이 극하고 들어와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갑기 합을 해서 토를 만들어요. 토. 극하고 들어오는데 자기를 파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희생을 통해서 자기 목적, 이 갑목 자체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을목도 을목도에 들어오면 이 을목에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극하고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하면 반대파, 자기와 가장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세력마저도 기토는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기토는 이렇게 극하고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 극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시련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은 뭐냐?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금. 이건 고철입니다. 고철. 쇳덩어리에요. 쇳덩어리. 이 고철은 그대로 그냥 놓아두면 고철로서 끝나고 아무 효용 값어치가 없고 얘는 반드시 재료를 대줘야 한다는 거죠. 재료. 재료는 오행상 화가 없으면 재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금 자체는요. 불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화는 이 금을 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극을 받아야만이 새롭게 거듭난다 이걸 이야기 되죠. 그래서 얘가 경금 자체가 용광로를 들어가야 용광로 속에서 재료를 통해서 목적물들이 다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끝난다. 고철로서 끝난다. 얘는 그런데 뭘 가장 싫어하냐. 개수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 주죠. 올해 경금 일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개면 얘네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왜? 개가 천간에서 경금 자체 고철에게 비 내려봐라. 비가 내리면 녹슨다. 녹슨다는 자체가 가슴 안이 소갈이를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자기의 상품 값어치를 떨어뜨리니까. 그런데 얘는 다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한해 고철 덩어리인데 걔를 대장장이가 이 경금 자체를 만나서 경금을 가지고 불로 집어넣었다가 물로 집어넣었다가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결국은 얘를 뭐냐? 명검을 만들죠. 검을 만든다는 거죠. 두드리고 두드리고 단단하게 두드릴수록 얘는 뭐냐? 시련을 겪을수록 제대로 시련을 겪으면 최고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금도 뭐냐? 시련 속에서 거듭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10간 중에서 이 두 개만큼은 혹시 자녀가 지금 20대다, 30대다, 내 자녀가 기토 경금을 갖고 있는데 사주에서 이 기토 경금을 갖고 있는데 20대, 30대 지금도 뭔가 헤매고 있다. 이렇게 있을 때 기토 경금은 내 품에 품고 키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 밖을 벗어나게 해줘라. 힘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집을 쫓아내게 해줘라. 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보겠죠. 밖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을수록 결국 뭐냐 단단해져서 돌아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기토와 경금을 내가 품 안에 끌어안고 키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량을 더욱더 발휘하는데 장애 방해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제가 사주 상담하면서 기토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질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약간 신강한가, 신약한가? 조금 신강한다면 저는 막 복구라고 합니다. 멸치 볶듯이 볶아버려라. 오히려 복구일수록 밖에 나가서 더욱더 오히려 힘을 파는데, 너무 신화한 사주에서는, 근본적으로 신허 사주에서는 복구면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기토 경금은 실은 속에서 거듭난다. 자신이 만약에 기토와 경금 일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실은이 많이 있다 그래도, 실은 있어도 본인은 분명히 그것을 이길 힘이 있으니까 더욱더 오히려 그 실은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괜찮다. 결국은 뭐냐? 기토 경금은 시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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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파종해서 성공을 할 수 있고, 경금도 고통과 고통과 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속으로 다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 이 경금도 결국은 뭐냐면 명금이 된다. 칼자를 휘두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고통이 있어도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아파하지 말아라. 실현아 와라. 와라. 결국은 니들이 나에게 실현을 통해서 나는 거듭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기토와 경금은 괜찮습니다. 근본적으로 기토는 갑목 자체를 좋아하고 을목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토 일간은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소속, 월급 받는 사람, 관직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다. 이렇게 설명하셨겠죠. 경금은 신강하다면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어쨌든 기토와 경금은 기린을 생각해보자. 기린하고, 아! 기린이구나. 기토, 경금, 기린이구나. 충격과 충격 속에서 충격받아도 타 일간에 비해서, 타 식간에 비해서 충격을 받아도 흡수력이 있구나. 견디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기토, 일간,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배우자가 기토, 경금을 갖고 있다면, 남편이 기토, 경금이라면 멸치로 생각하라. 멸치. 3일에 한 번씩 볶아라. 볶아라. 볶아줘라. 볶아주면은 집에서 짜증내도 결국 밖에서는 이롭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반대들이 있어요. 절대 볶으면 안 되는 일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쥐약입니다. 볶으면 폭탄이 돼버려요. 폭탄. 집안에 폭탄. 서로 결별하고 쪽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현이 있어도 남편이 아무리 무슨 짓 해도 견뎌낸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서 10개 10간 중에서 기토 일간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기토 일간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10중 8구 대부분 여자,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의 수명이 길다. 타 일간에 비해서, 아니, 타 10간에 비해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갑목과 을목이 남편인데, 갑목이 정관이에요. 갑기 합을 해요.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뭘로 가냐? 갑이 기토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갑기 합 기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흙으로 기토로 가니까 이 자체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기토 일가를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내들이 타 10간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3세, 4세 정도 남편에 비해서 수명이 긴데 특히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기토와 경금을 기린에 빗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냐면, 사주에서 기토 일간과 경금을 갖고 딱 태어났을 때 사주가 좀 신강하다. 진짜 신강하다면 막 그냥 볶아라. 볶을수록 된다. 근데 이게 적당하게 볶으면 절대 안 돼. 이 경금 자체는 적당하게 볶으면은 얘가 적당한 불을 만나서
재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재련을 시켜줘야 돼요. 작살나게 볶아버리라. 그러면 뭐냐? 출세한다 이렇게 오겠지. 출세한다. 성공한다. 적당히 건들면 이 경금이 적당히 건들면 잠자는 호랑이 코털 건드는 격으로 성질과 지 중심으로 더 빠락빠락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려면 확실하게 조져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토는 적당하게 파헤치면 됩니다. 밭인데, 이 밭이 있는데 막 10m까지 팔 필요가 없어요. 10m까지 파갖고 여기다 조그만 깨를 심거나 콩을 심거나 이거 무슨 것이죠? 조금만 파줘도 괜찮아요. 밭은 조금만 파줘서 거기에 심는 거니까 10m, 20m 땅을 파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놓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거나 이런 건 무슨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토는 적당하게만 시련을 주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장 반겨요. 좋아해요. 기토와 경금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기토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빨리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인가, 또 이런 사람들을 출세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출세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단지 이제 여기서 여기에 사주팔자에서 옆에는 타주를 놓고 어느 시기에 출세하겠구나, 어느 시기에 괜찮구나,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기토와 경금은 식간 중에서 조져버리자, 괜찮다, 그리고 본인이라면 조금 극하고 도로로라도 얼마든지 한번 견뎌봐라. 견디고 시련이 닦을수록 이것이 바로 이 일간 두 개가 말로 시련 속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